지금 언론에서는 홍남기 부총리께서 사의를 표명하셨는데 대통령께서는 반려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의를 표명한 거는 사실이죠. 예, 뭐 오늘 오전에 출근하면서 그렇게 네.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반려를 하셨다라는 소식도 들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뭐 지금이야 국회에 오느냐고 듣지 못했습니다. 반려를 하셨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반려를 하신 게 확인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그래도 지금 그만두고 나가시겠냐 이 말이에요.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는 저는 책임 있는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후임자가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직을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 홍 부총리는 대통령이 반려했다는 사실을 듣지 못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청와대는 좀 다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이 홍 부총리를 면담했다. 그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통령이 격려하면서 신임을 재확인하고 반려했다. 홍 부총리가 대통령과 면담했다는 것, 반려 사실을 밝히지 않은 건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했기 때문이다라는 홍 부총리의 직접 발언과는 좀 다른 결의 해석을 했는데, 정영진 변호사님, 지금 청와대가 하는 말하고 홍 부총리가 아까 했던 말, 좀 다른데요? 제가 봤을 때는 홍 부총리는 마음이 떠났어요. 마음이 떠난 것 같아요. 하기가 싫다. 왜 하기가 싫으냐? 할수 있는 게 없었는데. 그런데 부총리라고 하는 그 자리의 무게 때문에 모든 책임은 다 내가 져야 되는데, 이제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대표적인 정책의 실패가 부동산 정책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아닌 홍남기 부총리가 몸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자리에서 더 있을 수가 있겠느냐. 거기에다 제가 지금 막 확인을 갖다가 했거든요.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해임 청원이 지금 청와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했더니 오늘까지예요. 오늘까지가 마감인데 24만 1861명이 해임 청원에 동의를 갖다가 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더 이상 하겠느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대통령께서는 아마 홍 부총리를 계속 쓰고 싶은 마음이 많으신 것 같지만, 마음이 떠난 사람한테 그렇게 부총리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를 맡겨두는 것이 이게 나라를 위한 것인가, 이 부분은 좀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 부총리는 조금 전 발언대로라면 후임자 올 때까지만 하겠다. 대통령이 반려하고 더 있으라고 해도 나더안 있겠다. 라는 뜻으로 말을 했고, 청와대는 아니다. 홍 부총리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서 그렇다. 더 있을 거다.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그일 이후에 홍남기 부총리에게 질의조차 안 하고 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 어제 굉장히 여당도 당황했겠죠. 갑자기 이제 상임위에 나와서 자신의 뭐 사표를 자기 제출했다고 얘기한 거 자체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까지도 뭐그 사실이냐 다시 재차 확인하는 이런 이제 해프닝이 있었는데, 사실 어제 가장 당황은 청와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전홍 부총리의 사표도 결국은 청와대를 겨냥한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희 얘기를 처음 한게 2시 45분에 처음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즉각에 청와대에서 2시 58분에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아침에 사표를 제출했지만 대통령과 면담을 했고 다시 반려를 했다. 그리고 재신임을 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3시 전 상황인데, 지금 조금 전에 양경수 의원과의 이제 문답이 있던 게 다시 4시 반입니다. 한참 지난 뒤네요. 한참 지났는데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사표를 반려받은 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못 들었다. 그러니까 다시 5시가 넘어서 5시가 6시 다 돼서 청와대가 다시 은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강민석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아마 부총리가 사표 반려를 얘기하지 않은 건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그건 청와대의 개인 견해죠. 누가 보다 굉장히 궁색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해명을 했어도 불구하고 다시 부총리가 반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마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반려 사실을 밝히지 않은 걸 거다 얘기하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인사권을 존중했다 그러면 사표를 제출한 사실 자체를 밝히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쭉 봤을 때 지금 뭐 7전7패도 나왔지만 굉장히 정부와 아까 기재부와 당사의 갈등이 많았었죠. 재난지원금 문제도 있었고, 이번에 마지막 촉발된 게 이제 대주주 요건인데, 그때마다 청와대가 사실은 처음에 저는 기본적으로 홍남기 부총리가 청와대와의 조율소에서 본인의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계속 이 3억 원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강화하는 것도 결국은 청와대 조율소에 해왔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3억으로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번번이 마지막에 가면 청와대가 당선을 들어주면서 어떻게 보면 정부를
패싱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홍남기 부총리 사표는 결국 청와대를 겨냥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고 연말 개각이 어떻게 될지 봐야겠지만 결국은 홍 부총리를 안고 갈 수도 바꿀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에 놓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본인의 집과 관련돼서 전세 난민에 처할 뻔했다라는 보도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 세입자에게 퇴거 위로금을 얼마 줬느냐라는 질의도 있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님의 퇴거 위로금은 얼마입니까?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도 아닌 상식도 아닌 선례를 몸소 보이시냐? 집을 팔려면은 부총리님처럼 현금이 필수인 세상인가요? 영화관 안표 사듯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진짜 샀습니까? 대한민국 경제수장이 준 위로금은 이제 집을 팔면은 관례가 되고 국민도 따라야 하는 그런 것입니까? 자, 김용태 전 의원님, 이거 얼마 줬느냐라고 야당은 물어봤네요. 반드시 밝혀야죠. 만약에 홍남기 부총리가 자기 의지대로 부총리를 그만둔다면 그만두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저 그 계약갱신 그 요구를 번복한 사람한테 위로금 중 액수 밝혀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표현했죠. 홍남기 부총리가 저 위로금 액수를 밝히면 저게 바로 홍남기 표 모범약관이 되는 겁니다. 얼마 액수의 아파트에 이 전세에 대해서 만약에 그걸 뒤집어면 위로금 얼마 줘야 된다. 아니 모범약관이 줘야지, 그 존재해야지 우리 국민들도 위로금 얼마 줄지 그 정해지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반드시 홍남기 부총리 그 모범약관으로 쓸 수 있도록 위로금 액수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태 의원님의 견해까지 들어봤습니다.